인터넷 방송을 아들이 시작한다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 뭐 캠 방송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게임 방송 얼굴 안 까고 그냥 떠들면서 저처럼 그런 거예요? 엘레님도님 어서 와요. 라이젠 5 나왔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요. 봐봐요. 치킨이 왔다! 어우, 맛있겠다. 축하해요. 가격대를 대충이라도 캠방 한다네요. 그럼 캠 13만원에 조명으로 한 20만원에 마이크 한 10만원에 뭐 주변 장비로 한 50만원 깨져요. 주변 장비로 50만원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하고 컴퓨터 한 150에서 200 잡고 아 200 잡아야 돼요. 컴퓨터 200 잡고 그러면은 250에 남들과는 다르게 한다 치면은 모니터 두 개 달아야 되니까 27인치를 모니터 두 개 달고 그럼 60만원 300만원이 훌쩍 넘어가네요. 컴퓨터 포함 주변 장비로 300만원 정도 훌쩍 넘어가요. 일단 되게 깔끔하게 시작하면은 그 정도고요. 조구님 아까 에보랑 프로 중 가성비가 어떤 게 나와요?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해. 싼 걸로 가요. 비슷해. 그게 둘 다 사타 타입이잖아요. 비슷해요. 850 에보랑 850 프로랑 사타 타입이라서 그냥 원하는 거 가요. 진짜로 주변 장비로 한 진짜 한 3 크로마키 배경 922가 그게 그냥 된다고 써 있으세요. 922가. 그래서 920 말고 내가 922 산다 그런 거거든요. 1050이 훨씬 좋아요. 950이랑 비교가 안 돼. 봐봐요. 지금 룩스패드 기본이랑 아답터랑 하면은 한 개에 8만원이야. 8만원. 서브컴에는 그래픽카드 안 들어가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서브컴을 잘 몰라. 그죠? 250 정도로 컴퓨터 맞추려는데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까꿍스님 한번 해볼게요. 잠깐 같이 봅시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게임용으로는 용량 큰 거 가요. 게임용으로는 용량 큰 거 하고 봅시다. 1600X는 아직 아 1600X는 좀 아직이에요. 라이젠 7로 한번 가봅시다. 영봉님 어서와요. 근데 방송도 정말 조구님처럼 취미로 즐겁게 해야 오래간대요. 저도 해보니까 일처럼 느껴지면 끝나요. 일처럼 느껴지면 끝나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일처럼 하는게 아니잖아요. 세영? 세영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김세영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자주 와요 우리. 치킨 시작으로 날개. 와 맛있겠다. 방송이 CPU. 예, CPU 많이 잡아먹어요. 게임하는 방송.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까콩수님 아들이 지금 몇 살? 쩝쩝 훔쩍훔쩍 소리로 먹방. 미안해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데 지금 제가 배고파서 과자 먹고 있어요. 짭짝거리는 거 미안해요. 양해 좀 부탁해요. 중학교 3학년? 그럼 요즘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정말로 웹툰 작가, BJ, 게임 방송 BJ 그리고 또 하나가 유튜버라고 많이 하죠. 유튜버라고 많이 하죠. 그렇게 세 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장래희망에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세계가 장래희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관심도도 높고 하고 싶다는 거겠죠?
근데 하나만 보고 하나는 실패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쉴 새 없이 떠들어야 돼. 쉴 새 없이.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변 기기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250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 기기 포함해가지고 은숙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김민서님 어 맞아요. 라이젠 5 출시했어요. 이번에 서버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주변 기기 빼고 그냥 일반 잠깐 보자. 근데 그 하나 그 하나 다들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안 쉬고 떠들어야 돼요. 안 쉬고 떠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혼자서 떠들면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딱 느껴질 거예요. 뭐가 느껴지냐고요? 아 힘들다.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것도 진짜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은 아가리 턴다고 하죠. 진짜 주댕이 터는 게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요. 나봐봐요. 게임할 때 주댕이, 혼자서 게임해도 방송을 안 켜도 혼자 주댕이 털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친놈처럼. 진짜 미친놈처럼 아무것도 안 해. 아무도 안 봐. 친구들도 없어. 근데 방송도 아니야. 근데 방에서 혼자 아가리 털고 있어. 막 야 죽어라 죽어 이 개새끼. 미안해요. 나도 모르겠다. 미안해요. 죽어라 하면서 혼자 막 떠드는 애가 있어. 빙의를 너무 했어. 미안해요. 허머님 어서와요. 근데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구님 병원에서 맥주 먹다가 간호사 걸렸는데 같이 먹재요. 간호사면 여자잖아. 용등님 가서 빨리 사오세요. 뭐 하시는 거야. 빨리 사와야지. 도수 높은 걸로 소주도. 기본적으로 되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 진짜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정답이 없어요. 동음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그래서 말씀해주는 거예요. 최동훈이 그래서 말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킨다고 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유지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 집중해서 하게 되면 또 말이 끊겨요. 집중해서 하게 되면 말이 끊기고 그게 굉장히 의외로 되게 힘들거든요. 라이젠 5 1600보다 i7이 낫겠죠. 아직 라이젠 5 뚜껑 안 열었어요. 뚜껑 열면 봅시다. 아직 안 열었어요. 뚜껑 반짝 뚜껑을 열지 신세계의 문을 열지는 일단 오늘 열어봐야 알아요. 그죠? 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아들이 게임하는 거를 한번 이러고 쭉 지켜봐봐요. 까꿍님 그 만약에 사시기 전에 일단 뭐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하나 해보라는 게 뭐냐면은 아들한테 가가지고 이 핸드폰 영상을 캠이 어차피 안 보이더라도 어차피 내가 게임하면은 내 화면을 내가 못 봐요. 내 화면을 내 캠을 내가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캠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켜신 상태로요 모니터 앞에다 두고 그 아들을 찍는 영상을 찍고 해놓으시고요 게임을 한 세 판만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분만.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녹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를 하고 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답 나와요. 왜냐면은 아들도 이제 게임 방송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즐기고 그게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찍은 거를 본인이 봤을 때 재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본인이 봤을 때 재미없으면 본인도 느껴요. 근데 본인이 봤는데도 재밌으면은 그거는 진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을 내가 한 30분을 게임하는 동영상을 앞에다 두고 막 혼자 떠들면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영상을 딱 찍었는데 내가 봐도 재미없어. 그리고 아버님은 그 핸드폰 해놓고 나가셔야지. 왜 그러냐면 옆에서 아빠가 보고 있으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만 냅두시고 그냥 해놓고 그냥 하시게 되면은 아들한테, 아들이랑 그 30분을 같이 봐요.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게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방송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보는 효과도 좀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뭐 컴퓨터 견적 짜는 거 제가 그거 하잖아. 그거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고,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되게 고가의 장비들을 안 써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노래 나오죠? 제 목소리 나오죠? 이제 캠 사면 캠도 나올 거야. 거기다가 카카오 TV도 송출하죠? 유튜브도 송출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 게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유엔님 어서 와요. 기본적으로 틀이 잡혀 있잖아요. 그 틀 잡혀 있으니까 그거대로 제가 까꿍님께 알려드리면 돼요.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니까 되더라. 저는 물론 이거 하려고 진짜 두 달을 준비했어요.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부하고 설정값 맞춰보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지만 까꿍님이 원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드님한테 그 30분의 영상을 말씀을 하고 동영상을 설치를 해놓고 아들 얼굴 나오게 설치를 해두고 아들한테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고 같이 보세요. 그 아들분하고 30분 같이 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들면은 내가 널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아죠 까꿍스님? 막상 이제 아들 한다고 다 좋지만 그게 아직은 어려요. 사실 아직은 어려. 진짜 아직은 어려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세금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DJ분들이나 스트리머님들도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세금 나가요. 세금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창출이 되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1달러든 2달러든 금액대가 창출이 되고 금액이 나오게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세금, 종합소득세랑 부가세랑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요. 이거 세금 띄어요. 이것도. 근데 세금 띄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성인이어야 돼요. 이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임 BJ고 게임 방송이고 하려면은 그게 이걸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일로써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돈을 버니까. 우와 돈 버니까 우와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중3은 그 돈을 못 받아요. 뭐 물론 아버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분이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건 상관없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간과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창출되는 모든 금액은요 세금을 띕니다.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돼요. 전부 다. 조구님은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저는 에즈락 좋아해요. 에즈락. 지금 다른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은, 나는 방송을 할 건데 방송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송, 그러니까 게임 방송 BJ가 꿈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꿈들을 키우시고 계시고 계시다면 하시다면 뭔가 조금은 너무 쉽게 다가가는 것보다 조금은 천천히 다가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금방 흥미를 잃어요. 정말로요. 길어봐야 한 달 반이에요. 짧으면 한 달이고 흥미를 정말 빨리 잃어요. 왜냐면 힘들거든. 일처럼 해야 돼. 일처럼 진짜로 일처럼 해야 돼요. 저 동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일처럼 해요. 근데 생방송 이거는 일처럼 안 해요. 내가 재밌어서. 근데 그렇게 재미를 붙이면 상관없는데 아드님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잘 되는 BJ분들은 그게 일이에요. 다 그만두고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정말로
아니면은 옛날부터 나는 BJ가 될 거야. 나는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온 사람이면 또 몰라. 그죠?